I was out with all of my friends dancing drunk to sunrise. 와, 언니 어디 있지? 언니? 여기 완전 좋다. 저 야외 헬스장 처음 와봐요. 여기 다니거든요. 다녀요? 부럽다. 저도 이런 데서 운동하고 싶어요. 언니 운동 자주 해요? 촬영 없으면 해요. 이리 와봐, 진짜 좋아. 뭐가 있는데? 여기 가면 이게 뭐예요? 여기는 약간 그 뭐지? 크로스핏 하는 것처럼 그런 거 하는 데고 여기는 요가룸. 진짜 좋지. 그래서 오늘 나는 운동을 맨날 혼자 하니까 오늘 좀 가르쳐줘요. 제가 운동을 어디 운동 알려드릴까? 힙 운동 어때요? 여자는 힙이지. 제가 힙 운동 알려드릴게요. 요즘 힙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힙을 채워놓아야 돼요. 빨리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네, 지금 옷을 갈아입으러 가고 있어요. 이렇게 헬스하는 곳은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지금 약간 낯설긴 해요. 뭐 이런 공간 처음 봐서 그런가? 와, 왜? 끝났다, 큰일 났다. 아만다라는 친구예요. 저 일하는 매니저인데요. 인도네시안이에요. 생긴 것도 너무 예쁜데 성격도 진짜 진짜 활발하고 좋아요. I see you surfing and it's like all this nice spot is like아, 그러네. 편하지, 오히려. 나쁘지 않네. 캐틀벨 스윙 해보셨어요? 운동할 줄은 아는데 싫어해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나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싫어해요. 그래서 날 너무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은인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자극을 잘 받을 수 있게 제가 오늘 도와드릴게요. 그래, 해볼까요? 어떻게 가르쳐줄지 모르겠어요. 맨날 혼자만 하다가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약간 서핑하고 다르게 이런 운동은 좀 외롭더라고요, 저는. 저는 운동할 때 어떤 스타일이냐면 디자인을 하면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복근 운동도 막 100개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100개를 어떻게 나눠서 하느냐. 좋아요. 그럼 10개씩만 합시다. 복부 운동할 때 풀벨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맨몸으로 해야죠. 그런 거만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나? 그런 식으로 했어.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언니는 여기다 가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너무 잘했어. 제가 이거 한 개만 알려주고 힙 운동 갈게요. 뭐 짐스틱 같은 거 있으면 여기 딱 팔을 얹힌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본인 무게도 있잖아요. 이 몸무게가 이제 중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갔다가 이 중량을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중량을 치는데 굳이 필요가 없어요. 약간 유산소성 허리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돼요.
해야 돼요, 언니. 저도 지금 살쪘는데 이거 다 빠지는 것들. 그러면은 저희가 엉덩이를 확실하게 자극을 할 수 있어요. 대둔근 특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쭉 빼면서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숙이고 여기에서 팔을 스윙하면서 엉덩이 관절을, 고관절을 쫙 펴주는 거예요. 앞으로 말고 뒤로도 말고 그 강 가운데에서 멈출 거예요. 여기서 힘줘야 돼요. 이렇게 많이 해요. 해보세요.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 중간. 나 이거 좋은데 이거? 그게 왜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기점을 딱 잡고 뺐다가 가운데. 엉덩이 힘. 힘도 숙여보세요. 들어요. 여기에서 엉덩이만 내미는 거야. 여기에서. 엉덩이 힘. 이렇게. 힘들죠? 언니 이렇게 올라올 때 흉곽을 확 열잖아요. 흉곽을 열지 말고 받아요. 흉곽 호흡법으로만 허리 인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가늘어지고 싶으면은 흉곽을 닫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세요. 네. 다섯. 일곱. 더 빼요, 엉덩이 뒤로. 여덟. 무릎 안 모이게. 이야. 저 이제 갈게요. 감사합니다. 언니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스트레칭까지만 할게요. 언니가 이쪽으로 오세요. 언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 제가 그렇게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푹 줘야 될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선생님이네.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얘를 무릎을 발 옆으로 가져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내려주면은 힙 스트레칭이 돼요. 얘 살짝 숙여주면서 여기 엉덩이 여기 스트레칭. 얘랑 좀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가보세요 한번. 엉덩이 스트레칭이 확실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칭을 양쪽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해주면은 틀어진 골반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내 몸이 말을 안 해. 근데 언니 지금 골반이 약간 틀려 있는 것 같은 게 이쪽이 더 유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세가 자꾸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조금만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운동도 힙. 언니를 위해서. 끝인 게 아니에요? 언니 아까 막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혼자 운동하니까. 알겠습니다. Yeah, it's pretty much coming through. 아, 나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이제 알았어. 골반만 튕기고 앞으로. 골반 앞으로 튕기고. 오케이. 트레이너니까 살집이 있으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청 많이 먹죠. 어떻게 이렇게 쉬워네.